안녕하세요. 하이. 오늘 컨디션 어떤가요? 좋아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어제 5시간 잤어요. 많이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그때 푹 잤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다고요? 어. 이제 뭐 해야 돼요? 체중 개체하고 워밍업하고 먹고. 먹고. 무대 준비해야죠. 제가 꼴찌로 왔군요. 네. 이걸 사용하시면 수고. 아, 네. 안녕. 아침인 거예요? 팀을 낼 때는 주로 뭘 주시는 편이세요? 네. 가족 프로필 때 알려준 거. 백설기 좋아하고, 꿀도 먹고, 계란 형이 추천해준 단팥빵도 먹어요. 떨리세요? 아니요. 난 실전에 강한 편이야. 이따 벤치 때문에 머리 이렇게 묶고. 여기 풀리면 핀 꽂아주세요. 데드할 때. 진짜 확실히 리프트네. 벤치 때문에 당연하지. 코치님 딱 알잖아. 아, 벤치하기 딱 좋은 머리네. 가라. 마이크 잡아주시죠. 오늘 심을 때는 몇 킬로 예상하십니까? 대상대. 250? 어, 260 했는데 무슨 250? 어? 260 했어요? 280? 다음은 심으뜸 선수가 준비됩니다. 네, 심으뜸 유튜브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베스트 GPR은 95kg입니다. 네, 평소에 트레인트로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심으뜸 선수의 2차 시기입니다. 미지, 아, 가볍습니다, 여러분들. 가벼워요. 놀리. 좋아요. 지금 102.5 넣었어요. 100은 쉬울 것 같은데 105까지도 해볼 수 있는데 105를 해버리면 대주. 다음 게 못하니까 좀 아껴서 한 102.5 정도? 280에서 90 정도를 원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심으뜸 선수가 준비합니다. 와, 베스트 GPR 95kg인데 102.5kg에 도전하는 모습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트레인 트루에서 훈련하고 있는 심으뜸 선수의 3차 시기가 잠시 후에 진행됩니다. 싸워야 돼요. 하지만 재미는 없었어요. 다리 돌리는 것만 좀만 더 잘 됐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쉽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심으뜸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베스트 GPR 벤치프레스 55kg, 7.5kg, 낮에 47.5kg에 도전합니다. 으뜸자 가자라고 지금 체중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심으뜸 선수의 오늘 개체 체중은 52.82kg이고요. 이제
들고 심판이 시작하라고 얘기할 때까지 못 내려가지고 그때 보통 에너지를 많이 써요. 평소에는 그냥 내려가니까 이런 훨씬 쉽거든. 보통 이 들고 있는 것 때문에 RPE가 더 높아져요. 잘했죠? 잘했어. 아까 2차처럼 안전하게 하고 3차만 좀 무겁게 도전하는 느낌으로 그래야 재밌으니까. 어? 이제 내 체중 든다 지금 완전하게. 너무 신났어. 재밌어. 스파터의 도움을 받아서 얼렉을 했습니다. 아. 자, 그립을 조금 좁혀야 된다라는 심판의 신호를 받고, 네, 그립을 조금 빨리 좁혀야 됩니다. 2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 안에 리프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뽑아야 됩니다. 자, 스타트 신호 올렸고 이게 밀려가지고 더 좁게 잡아야 되는데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았는데 한 번에 갔어야 되는데 아까 놀랐어. 너무 말린 것 같아요. 다시 하면 될 거예요. 네. You better hit that 300. I'm very proud of you. 으뜸 300. Let's go. 자, 다음은 심으뜸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시기 마찬가지로 진표보다 2.5kg이 낮은 52.5kg에 도전하는 모습이고요. 네, 아쉽게도 2차 시기 52.5kg을 실패했었습니다. 자, 다음 3차 시기도 마찬가지로 52.5kg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과연 성공할지. 스타트 시도 올렸습니다. 야, 아까랑은 다르게 굉장히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아쉽다. 처음 안 말렸어. 아, 57점을 해봤어. 아쉽네. 55도 그냥 했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 안 말렸으면. 네,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했어. 자, 다음 심으뜸 선수입니다. 1차. 와, 지금 뒤에는 120kg으로 이 데드리프트가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네, 마이너스 체급 52kg입니다. 데드리프트 102.5kg에 도전합니다. 자, 훅그립입니다. 심으뜸 선수 무려 2차 시기 10kg나 증량한 112.5kg에 도전합니다. 훅그립으로 도전하는 모습이고요. 느낌상 몇 개 정도? 좋은데요? 그 다음은 코치님한테 맡기겠습니다. 120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PR이 110이었는데 기존 PR은 대회 룰상으로 보면은 사실 성공은 아니었죠. 왜냐면 그립도 풀렸고 내려가는 동작, 무릎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회에서 완전 깔끔하게 112.5로 성공을 해서 원래 안전하게 가면 117.5를 하는 건데 지금 이미 저희가 2등을 따놓은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도전하는 모습이 훨씬 더 멋있으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 120까지는 할 수 있어요. 120은 해야지. 너무 많네. 120 가자 정도로 하죠. 이제 120kg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컨디션 보니까 네.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아, 충분히.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미역국을 먹고 소고기 미역국. 아, 소고기 미역국을 또 먹고. 소고기를 먹어서 네. 오늘 좀 힘이 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꿀설기를 또 챙겨와가지고 꿀설기를 먹고 있는 심으뜸 선수. 꿀설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이제 나오는 모습입니다. 진표가 마찬가지 120kg에 도전하는 모습이고요. 네, 와, 탄막가루를 허벅지까지 발랐어요. 탄막가루가 지금 회부학입니다. 대퇴, 삐벅까지 발랐어요, 지금. 재밌었습니다. 오늘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거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무게 도전한 거. 그래 데드는 일단 PR을 찍은 거. 코치님이 오늘은 약간 업사이드로 조금 도전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쿼트도 오늘 102.5를 했나? 100kg였으면 좀 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뭔가 100kg 나 이제 쉽네라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데드리프트는 들진 못했지만 이게 내가 개인 촬영이면은 시도를 4번, 5번, 6번을 해도 되잖아. 근데 이거는 3번밖에 없는 신호에 그 무게 하나당 기회가 한 번인 거잖아. 그게 제일 아쉽고 그래서 더 감질맛이 나는 것 같고 이제 확실하게 260을 찍었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지 3대 300을 향해서 계속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